좋은 것이 우리에게 일어날 거로 믿는다면 또 대대로 믿는 거죠. 또 우리가 이런 좋은 것에 가치가 있다고 믿는다면 그러면 상황의 결과가 아마도 좋을 것이다. 핵심인데 무슨 핵심? 우리의 자신의 성공의 핵심은 삽입, 모의 상관없이. 아, 삽입 아니구나. 삽입 있어야 되는데. 아무튼 모의 상관없이 결과에 상관없이 우리의 성공의 핵심은 단순히 태도죠. 우리가 갖는 태도죠. 모였을 때 우리가 상황에 들어왔을 때 우리가 갖는 태도인 거죠. 예를 들어 더 심각한 신체적인 상황을 한번 예를 들어보자. 뭐 같은? 의학의 수술 같은. 만약 수능대에 만약 네가 납득되어지면 네가 아마도 경험할 거, 죽음을 경험할 거라고 납득되어지면 과정 동안에 그럼 아마도 이것이 너의 결과가 될 수 있겠죠. 반면에 만약 네가 납득되어지면 네가 뭐 할 거라고 싸우게 될 거라고 너의 way, your way, you, fight your way가 뭐라고 하니? 수술을 통해서 너의 과정에 싸울 거라는 걸 납득되어지면 그리고 네가 놓는데 뭘 놓는 거야? 너의 노력을 놓으면 뭐해? 완전한 회복의 노력을 놓으면 아마도 이것이 뭐할 가능성이 있어? 너의 결과가 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맞아.